안녕하세요. 호치민입니다. 제가 원래 이 편을 편집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, 이게 아이고, 사람이 또 타네. 민망. 제가 이 편을 편집을 하려다가 오디오를 그때 돌아오는 길에 녹음을 안 해가지고 나레이션을 넣을 생각이었는데, 아, 나레이션 못하겠더라고요. 너무 오글거려. 그래서 급하게 집 보러 가는 김에 이 편을 좀 찍어보려고요. 집 보러 가는 컨텐츠로. 지금 치민 시내에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다 오르기도 했고,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쪽 이군 아파트들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아, 여기 왼쪽에 이게 이제 저기예요. 지하철 공사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도 공사하고, 지하철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는데, 여기가 제가 베트남을 혹시라도 떠나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이 지하철은 한번 타보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. 근데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타임 투 세이 굿바이인가? 아우, 그래서 집 몸무게 한 3배만 한 외국인 태우고 가네. 힘들게 갖다 넣어도 먹고는 살아야죠, 그냥. 보통 1,400만 동,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사실 되게 싸게 살고 있는 거예요. 그 정도면은 이제 방두 개에 딸리고 거실은 조그매요. 한국처럼 거실이 크지가 않아. 어쨌든 한70스퀘어 되거든요. 65스퀘어, 70스퀘어 되는데, 그 정도면은 이제 65스퀘어면은 2평? 대충 2평? 아니 2평이 20평? 될 거예요. 이제 3.3이니까 1평이 20평짜리 아파트 정도 보시면 돼요. 그 정도를 살수 있었는데, 1800만 동, 2000만 동, 뭐 2200만 동 이렇게 막 나오니까 아주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오른쪽에는 DH 이런 아파트들, 이런 데는 거의 뭐 월세 200만원씩 해요. 뭐 사실 한국에서 이런 정도 그 같은 퀄리티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고 산다 이러면은, 아,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겠죠. 근데 여긴 뭐야. 근데 이제 다 왔네요. 이제 제가, 아, BF 치과 옆에구나. 이빨 아프면 좋겠네. 가까우면, 일로 이사 오면. 설마 저건 아니겠지? 저쪽, 저, 느낌이 저쪽인데. 맞네. 이 개썩은 건물. 어이, 놀래라, 이 X끼 놀래라. 이 건물이네요. 아이씨, 낡긴 낡았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면 가서 커피를 한잔 쐬리고. 이제 아침? 아, 여기가 짐이구나. 네. 이쪽에 빨래 하는 데 있고, 화장실 있고, 베드룸 하나, 화장실 두 개, 베드룸 하나, 예. 화장실 있고, 화장실? 인사? 예, 예. 욕조가 있네, 여기. 욕조가 있어서 조금 낫네. 오케이. And then, can I see outside? Yeah? Yes. The terrace? Yes. Yeah. Yes.
오케이. 싱크대 두 칸에 인덕션 두부에 욕조 있고 공간도 나쁘지 않게 넓고 여러모로 참 좋은 조건인데 첫번째 집이 베란다가 너무 작고 가까운 데 있는 친한 누나가는 브라우니 샵에 가서 커피를 한잔 때리면서 시간을 좀 쓰고 이따가 1시에 또 집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. 여기가 사실 환경 자체는 좋아요. 앞에 이런 좀 귀여운 카페 같은 데도 좀 있고 그리고 로컬이긴 한데 좀 괜찮아서 좀 서양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름 운치가 있어요 동네가. 그래서 럼프 리버뷰 이런 데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비쌀 거예요 다. 아침부터 커피를 이렇게 연달아 때려 넣으면 안 되는데, 아. 갈 데가 없으면 커피라도 마셔야지, 뭐. 여기는 타오디엔 시장입니다. 타오디엔 시장을 안에 가봤구나. 옛날에 한번 가보고, 특별히 뭐, 좀 작은 시장이라? 시장 가는 또 성격도 아니고, 그래서. 1층은 역시나, 만석스? 닭강정이야. 굿모닝입니다, 사장님. 우선은 여기서 바로 가도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. 그래서 저 뒤로 돌면서 로컬 동네도 좀 구경을 한번 하고 갈까요? 레코딩도 좀 할 겸. 야, 이런 이쪽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것도 불법일걸요? 그냥 합니다 다들. 그리고 여기는 쩐나오라는 길입니다. 이군의 타워디엔 건너편에 있는 데고 이 동네는 뭐 각종 뭐 생활 좌파들 뭐 식당 당구장 어지간한 게 다 있어요. 나름의 굉장히 큰 상업지구 같은 데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저 앞에 폴리스 있네. 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폴리스랑. 근데 하나 이미 잡혔죠? 다행히 한 대 잡혀 있어서 폴리스가 이쪽으로 신경을 안 씁니다. 아, 오늘 것도 횡설수설하고 아주 2년 넘게 넘어간 것 같네. 저쪽에 살았었어요 옛날에 제가. 근데 저기 살 때는 로컬 주택에 친한 동생들하고 넷이서 모여 살았는데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걱정도 별로 없고 저 동네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 막 산책도 나오고 옆에까지 참 좋았는데 코코넛이 그냥 잘 익었네. 아파트 다시 했는데 뭐 인프라도 괜찮고 은행 있죠. 밑에 신한은행 있지 K마켓 있지 사실 마라탕집 있지 생활권 자체는
아, 뭐 어디 가서 풀리지 않죠. 느낌이 가지. 자, 집에 가보겠습니다. 친구라도 많으면 뭐 친구들도 만나고 할 텐데, 친구들 가까운 데 살고 이렇게 할 텐데, 뭐 친구도 별로 없고, 어디 살든 출퇴근하고 골프만 치는데 지장 없으면 사실 어디 살든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. 어디가 살아야 되냐. 아휴 참. 도착을 했습니다.